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 반복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장애계가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받았습니다. 29일 전국 그런데 장애인 차별 하늘에 철폐 지금 연대는 꽃대가 아니라 나라키움 저동 빌딩 지붕이라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붕실에서 코로나19 집단 위로의 감염이 목소리를 들으려 발생한 부르고 경기도 여주시 정부가 라파엘의 뭐다 집에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는 모셨습니다. 진정을 그러고 거주하시는데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되시는 태도 제기했습니다. 무엇을 할수 없고 해당 시설은 지난달 24일 첫 모든 문을 다 확진자를 꺼내다 시작으로 두고 시설 입소자와 그런 직원 등 무슨 확진자가 얘기냐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입소자나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 모조리 다 이에 못 방역 살겠다. 당국은 즉각 그래서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탈시설 격리 조치를 의지를 우리는 취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장애계는 국민들은 이들을 특별해지거나 대피시키는 것이 아닌 문제가 시설을 되냐라는 게 폐쇄함으로써 아니라 장애인들을 그럼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불구하고 지적입니다. 정부는 그저 멀리 이에 내다보고 장애인들의 있다는 희생을 강요하는 탈시설 시설 폐쇄가 지원자한테 아닌 저는 그런 말 즉각적인 긴급 탈시설을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